네, 안녕하세요. 웃음건축의 송재권입니다. 종로구 청운동 현장에 나와 있고요. 이제 외부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촬영을 마쳤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편은 제가 현관과 거실 부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관 같은 경우는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의 출입구가 여기였는데 여기에 그래도 기존에 도어가 있었던 위치여서 이쪽으로 도어 위치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도어의 위치가 바뀌면서 실은 기존의 출입구였던 공간이 세탁실로 변경이 됐어요. 굉장히 그래도 효율적인 평면으로 바뀌었는데 한번 같이 그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관에 딱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말씀드렸다시피 현관은 외부용 방화문을 설치를 하였고 역시나 단열 도어로 설치를 했습니다. 뭐 도어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드렸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현관 들어가서 보이는 게 바로 타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육각 타일 마포구 도화동 사례 때와 동일한 현관 타일을 시공을 했고요. 보시면은 육각 타일을 랜덤으로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저희가 보시면은 일정하게 좀 무늬가 작은 것들 위주로 이렇게 좀 패턴을 맞췄습니다. 이게 이런 느낌의 타일, 보통 스페니쉬 타일이라고도 하는 이런 타일들을 저희가 구입을 하면 랜덤으로 옵니다. 패턴들이. 그래서 그 패턴이 랜덤으로 오는 것들을 현장에서 디자이너나 혹은 제가 이렇게 다 배합을 다시 해서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선 타일은 육각 타일로 시공을 했고요. 보시면은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좀 실은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현장이었는데요. 여기가 기존에 증축을 했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원래는 기존에 없던 공간인데 저희 회사에서 증축을 한 건 아니고 기존에 이제 증축이 되어 있었던 공간입니다. 근데 이 증축이 되어 있던 공간에 실제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너무 이 공간이 춥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열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사할 때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게 이 부분이 증축을 했었고 그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부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사 전 사진 한번 첨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정말 외부랑 내부가 그냥 판넬 하나로만 연결되어 있었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셨던 분들이 정말 많이 추우셨다고 하시는데 그 추운 이유를 알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지하가 있지가 않고 바로 1층으로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저희가 신경 썼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닥 레벨을 그래도 살짝 높이는 거. 그래도 여기 보시면은 현관에 들어와서 이 현관에서 신발 벗고 올라가는 단을 그래도 조금 더 높게 해서 바닥에서 올라온 습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역시나 저희는 항상 신발장을 만들면 하부에 신발을 평상시 쓰는 신발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 역시나 하부 띠우 하면서 간접 조명도 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가 단열 공사를 하면서 실제 벽체가 많이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이게 외부와 내부를 가르는 공간인데 보시면은 약 한 30cm 정도 육박하게 공간이 두꺼워졌습니다. 기존에는 한 15cm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 단열하고 구조체 세우면서 그 내부가 많이 두꺼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도어 틀은 이게 보통은 보시면은 10cm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제 도어 설치하고 나서 이 남는 공간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가장 보편적으로 내부 벽체 마감재와 내부 벽체 마감재란 보통은 도배를 많이 하시죠. 도배 마감재가 그대로 타고 들어와서 이곳까지 도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다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살고 있는 집에 현관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현관 부분에 아마 이 모서리 구간이 굉장히 지저분할 겁니다. 손때 같아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때가 타
또 멀쩡한 재료를 씁니다. 보시면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원목, 오크 원목을 써서 니스 마감을 했기 때문에 실제 손을 아무리 많이 대도 지저분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디테일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고요. 신발장 구성은 일반적인 구성으로 했습니다. 보시면은 최대한 신발을 많이 넣을 수 있게 해드렸고, 하부 같은 경우는 우산꽂이와 서랍 하나 정도를 세팅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신발은 항상 사이즈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었죠. 신발장 설치할 때는 이렇게 다보 처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때에 따라서 내가 이거를 빼서 위아래로 높이 조절해서 부츠 같은 거를 논다거나 할 때 이거의 위치를 늘리고 줄일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제는 뭐 많이들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 간혹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신발장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 이제 보시면 도어는 그냥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삼연동 도어를 설치했습니다. 진회색으로 포인트를 잡았고, 현관 도어도 진회색이어서 색깔 패턴을 현관과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삼연동 도어는 이제 하부만 일부 이렇게 막고 이제 전체적으로 투명 유리로 배치를 했는데요. 이 투명 유리를 설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희가 여기 공사하기 전에 저희 고객님하고 이제 많이 협의를 하면서 저희 고객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실은 이 바로 앞부분에 있는 이 동일한 세 개의 창을 유지하고 싶다였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주출입구의 위치를 바뀌면서 여기가 주 동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실은 내부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창만 보이게 되는 것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개방감을 가져갈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실에서 외부를 바라봤을 때 이쁘게 해놓은 조경 같은 것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여기 보여지시는 이 삼연동 도어를 일반적으로는 이제 망임유리라던가 포인트가 되는 유리들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그냥 일반 투명 유리를 사용해서 실제로 도어가 닫혀 있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이 창들 사이로 똑같이 나무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포인트 유리를 사용하지 않고 실제 저 유리를 통해서 보이는 뒷 배경 자체가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 투명 유리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공간이 크게 뒤로 제가 한번 쭉 물러나 보면 두 개의 거실이 존재합니다. 자, 조금 이제 안쪽에서부터 다시 바깥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대략적인 주방과 거실의 경계인데요. 쭉 보시면은 메인 거실이 하나가 있고요. 이 메인 거실에서 다른 거실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넘어가는 데 있어서 보시면 바닥재가 다르죠. 안쪽 거실은 강마루 시공을 했고 바깥쪽 거실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 저 포세린 타일로 시공한 데는 입구 쪽에서 좀 포인트를 주려고 한 요소도 있었고요. 실제로 이 구간에서 뭔가 외부하고 그래도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타일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현관을 조성하면서 기존의 측면에 남는 공간에는 프로젝트 창을 시공을 하였고, 여기에 이제 간단한 서랍장 같은 것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당연히 이번에 이제 전체 리모델링을 하면서 보시면 전체 소등 버튼을 만들어 드렸고요. 전체 소등 버튼은 말 그대로 나가실 때 이거 하나만 끄면은 이 집에 있는 모든 조명은 꺼집니다. 전체 소등 스위치를 만들었고, 또 이제 외부 조명하고 여기 거실 조명들은 한 곳에 몰아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앞쪽에 있는 거실은 그냥 장식장 같은 것으로 좀 꾸밀 예정이고요.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소파는 이곳에 위치를 할 예정이고, TV는 이 계단실 밑쪽 공간을 활용해서 여기에 TV를 둘 예정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계단이라는 것을 만들면 항상 계단 하부의 공간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데요. 저희가 공사하기 전에 이미 이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존에 있던 구조물을 재사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계단판을 좀 갈아드렸고요. 계단판, 그 다음에 난간이 없었는데 난간을 좀 신규로 설치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쪽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저희가 조명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 보시면은 각 공간별로 지금 거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메인 조명이 하나가 있고요. 또 앞쪽 거실 같은 경우는 메인 조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들이 실은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바로 환해도 좋지만 약간은 그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현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메인 조명 끄고 간접 조명과 3인치 매입 조명으로만 해도 이 입구 부분이 굉장히 은은하게 편안함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때에 따라서 환해야 되는 경우는 보시면은 메인 조명을 켜도 되겠지만, 메인 조명을 켰을 때는 굉장히 이 공간이 환하면서 실제로 사실적으로 느껴지게 되는데요. 이 조명이라는 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작은 공간, 큰 공간들이 정말 많은 부분이 변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이 되도록이면 큰 조명을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간접 조명과 매입 조명을 활용해서 이 입구에서 딱 외부에서 일을 보고, 혹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혹은 외부에서 학교 갔다가 들어왔을 때 입구에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받아주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조명을 편안함 있는 것으로 조명을 계획을 했고, 때에 따라서 환해야 될 때는 또 환해야 되기 때문에 메인 조명까지 넣어서 실은 이 작은 공간이지만 메인 조명 하나, 매입 조명, 간접 조명, 이렇게 총 세 가지의 조명을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주 동선이 계단 옆에 있는 이 라인이 주 동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조명이 하나가 메인 큰 게 있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환하게 조도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때에 따라서 이 조명이 저녁에 안 켜져 있을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제가 저 조명을 한번 꺼볼게요. 네, 이렇게 전체 소등 버튼을 딱 켜면 기존에 켜있던 조명들이 켜지거든요. 그랬을 때 딱 이렇게 입구에 들어왔을 때 저 안쪽까지 이 집 자체가 평면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조명을 켜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시면은 복도등 개념으로 이렇게 은은하게 내가 기존에 안쪽 방을 쓰거나 혹은 2층 복층 구간을 쓸 때 이 복도등을 통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안내받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복도등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복도등만 켜진 상태에서 지금 걷는 듯한 느낌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다행히 오늘 좀 굉장히 극적인데요. 외부는 이제 다 저녁이 됐습니다. 깜깜해졌고, 제가 이제 외부에서 일을 보고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입구에 간접 조명과 매입등이 편안하게 나를 맞이해주고, 그 편안함을 통해서 복도등을 켰을 때 이 복도등은 켜는 순간 탁 제가 가야 될 방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깜깜한 집을 들어가는 느낌과 탁 켰을 때 이 복도등이 켜지면서 이 복도등을 걸어가는 이 느낌은 정말 사뭇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그 느낌이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댓글을 통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에어컨 위치는 이제 스탠드형으로 2인1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실 같은 경우는 실제 건물 평면 자체가 굉장히 길어서 스탠드형 하나로 내부 전체의 냉방이 충분히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인1 제품을 썼기 때문에 여기 바로 위에 2층이 있습니다. 2층 공간에는 2인1과 같이 설치되는 벽걸이 에어컨 하나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에어컨에 대한 계획은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전체적인 샷을 한번 보여주고, 현관과 거실에 대한 부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